처음부터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산의 가격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게 일상생활을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저는 제 딸한테 충격을 받기 전에 이른 시점에 하게 되면 안정감 있게 계속적으로 재테크를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딱 20분 동안 책을 보고 책에서 영감을 얻는 김미경의 20분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제목이 되게 재미있어요. 딸아, 돈 공부 절대 미루지 마라. 돈과 인생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엄마가 딸에게 주는 조언 50가지가 담긴 책입니다. 이 책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되게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했네. 그럴 수밖에 없죠. 딸에게 주는 조언이기도 하니까요. 자, 오늘 그 책을 쓰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의 투자 전략 담당 이사님이신 박소연 저자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영광입니다. 네. 아유, 이런 책을 어떻게 기획을 했대요? 이거 늘 애한테 언제 말해줘야 되겠다 생각 좀 했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해서 정말 책 내도 되나 이런 생각만 많이 하다가 한 40대 지금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약간 결심을 한 게 이게 제 개인적인 얘기도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책에도 있지만은 저희 어머니가 나이 46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 너무 안타까워. 네. 그래서 암 발병하신 지 10개월 만에 돌아가셨는데 세상에.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그때 몇 살이었어요? 그때 제가 21살이었고요. 어머, 애기다. 근데 이제 저희가 동생이 셋이 있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네네. 큰딸이에요? 3녀 1남인데요. 아이고. 저야 대학생이니까 충격이 있어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나이인데 제 동생이 고등학생 하나, 중학생 하나, 세상에. 그리고 막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거든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안 전체로서는 엄마의 부재가 굉장히 좀 큰 충격이었고. 그렇죠. 사람한테는 누구나 좀 트라우마 같은 게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엄마의 DNA를 내가 물려받았는데 나도 엄마처럼 빨리 인생을 마감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사실 하면 안 되는데 늘 그거를 좀 숙제처럼 마음에 좀 담아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제가 46이 딱 되고 보니까 딱 엄마가 하늘나라 가셨을 그 나이네 지금. 네. 그래서 아, 엄마가 내 나이에 돌아가셨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사실 작년이 제가 46이고 올해는 이제 한국 나이로 47인데 엄마가 너무 일찍 돌아가셨구나라는 맞아요. 생각을 작년에 했었고 근데 그 나이를 제가 드디어 넘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인생 일막을 일단은 좀 마무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사실은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46과 느낌이 너무 달랐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네. 그래서 아 이제는 한번 정리를 해도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일한 지 한 2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래도 조금씩은 정리해 가면서 딸한테 메시지를 남겨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했었어요. 예, 그래서 나오게 된 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짚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아, 그럼 뭐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돼? 있을 텐데, 제일 먼저 이 돈 공부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으로 알려주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거세요? 결심부터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결심. 네. 그러니까 의외로 돈 공부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신문을 읽어야 돼? 내지는 주식을 시작해야 돼? 종잣돈을 모아야 돼? 다 중요한데 네. 의외로 결심을 하지 못해서 시작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얘기냐면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똑같이 20대 때까지는 네. 소비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왔고 그리고 이제 돈을 모으고 내지 네. 굴리고 이런 것들이 그다지 중요하다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근데 네. 한번 이제 충격을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가 책에다 썼는데요. 저희 아빠가 이제 아들, 딸들이 많으니까 공부시키겠다고 대치동 이사 와서 네. 계속적으로 제가 대치동에 살았었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집에 계속 살다 보니까 엄마가 사실 쓰셨던 뭐 화장품, 가구, 내지는 엄마의 흔적들이 다 남아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아빠도 괴로우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치동 집을 팔고 이사를 갈까라는 생각을 엄마 돌아가신 다음에 한 3년, 5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항상 이제 부동산을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 집 아파트 가격이 얼마 정도 하는지 항상 부동산 앞에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죠. 그래서 제가 한 십몇 년 동안 봤던 가격은 2억 7천에서 3억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2001년도, 2년도가 되면서 그 집 가격이 3억 3천이 되더니 3억 5천이 되고요. 4억이 붙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3억에서 4억이면 사실 이게 30% 그쵸. 정도 오른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빠한테 가가지고 우리 집이 가격이 4억이 됐다. 그랬더니 아빠도 몰랐는데 정말 4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 이 집을 좀 떠나고 싶었는데 팔고 다른 데를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을 접촉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4억 5천에 이제 내놓기로 하고, 네. 뭐, 팔면 팔고, 그냥 안 나가면 그냥 살면 살고? 되지. 그랬는데 4억 5천에 덥석 바로 계약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저희 아빠도 이제 뭐 3일 만에 그렇게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고민을 약간 했는데 2천을 거기서 더 불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4억 7천에 뭐 입금하면 네. 내가 바로 계약하겠다 했는데 그걸 입금했어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4억 7천에 팔아가지고 네. 3억이 4억 7천이 됐으니까 저희는 사실 성공적으로 팔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가 사실 이 대한민국 특히 서울 부동산이 머리를 들기 시작했던 초창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억 7천에 팔고 저희 아빠 친구분들 많이 거주하시는 일산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분위기 벌써 안 좋아진다. 어떡하면 좋아. 네, 근데 그 아파트가 지금 25억이 넘어갑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상 저는요, 그때 제가 아파트가 많이 올랐다는 거를 아빠한테 얘기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엄마의 추억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 하긴 했지만, 그 집을 팔지 않았다면 훨씬 더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때 처음 깨달은 거예요. 이게 자산의 가격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게 일상생활을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역동적으로 움직인 가격이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자산에 대한 어떤 관념, 그리고 우리 어떤 집의 어떤 생활에 대한 규칙, 이런 것들을 그냥 무참하게 한 번에 깨뜨려 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그때 처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런 사연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상 돈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누구나 한 번씩 가지게 됩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전까지는 사실 이 돈이라는 힘에 대해서 거의 체감하지 못하다가 이 아파트 가격이 한번 올라갈 때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는 것들을 한번 체감을 하고서는 아, 이게 돈이라는 것들을 공부하지 않으면 내 삶이 굉장히 불안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결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사람에게 네. 한 번씩 오는데 저는 제 딸한테 기왕이면 얘기한다면 그 결심을 충격이 받기 전에 충격을 받기 전에 미리 사실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왕이면 이른 시점에 그 결심을 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 저 같은 충격을 받지 않고 오히려 안정감 있게 계속적으로 재테크를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결심을 한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그 결심을 사실 저는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고 생각은 해요. 네. 이번에 그 제가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회사가 벅셔 해서웨이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 벅셔 해서웨이 주주총회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맞아요. 제가 그 주주총회에 갔다 왔습니다. 아, 그랬어요? 어때요, 분위기? 분위기는, 많이 들어와요? 네, 한 4만 명 정도 오더라고요. What? 네. 그러니까 4만 명? 네, 잠실 주경기장을 가득 채울 정도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오고요. 와. 근데 저는 다른 것보다 제일 좀 인상 깊었던 게 네. 5시간 동안 오전 오후 2시간 반씩 나누어 가지고 60개 정도의 질문을 뽑아서 워렌 버핏과 찰리 멍거가 직접 거기에 대답을 해줍니다. 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60개 질문 중에 반드시 두세 개는요 미성년자에게 할당을 한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미성년자한테 할당을 하는 이유가 네. 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공부를 하잖아요. 네, 네. 좋은 질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질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경제 공부하고 투자 공부하고 시장 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 미성년자한테 한 세네 개의 질문을 할당을 항상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와서 보니까 작년에 질문했던 소녀가 똑같이 와서 이번에는 미국이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지킬 수 있을 것이냐. 사실 이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데 맞아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독특했는데 저는 이런 문화가 상당히 좀 부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을 좀 나만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으려면
일찍 시작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어떤 거죠. 경제 공부를 하는 건데, 그렇죠? 그죠? 요번에 지금 갔다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워런 버핏 그 행사에 네네. 가서 뭐 이렇게 재밌는 거 있었어요?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워런 하시더라고요. 버핏 한 이야기 중에서 뭔가 인상에 남는 거 네. 있어요? 아, 이번에 인생에 대한 조언을 해달라는 질문이 나왔었는데, 그때 그 워렌 버핏 회장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족을 미뤄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이 만족을 미룬다라는 것이 사실 이 경제 그리고 재테크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쵸. 부분이거든요. 소비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 지금 현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돈을 지출한다라는 것인데, 만족을 미룬다라는 것은 현재의 행복이 아니라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저축을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만족을 미룬다라는 행위가 투자에 있어서 가장 첫걸음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하는 이 재테크 관련해서 지수가 하나 있어요. 과소비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그런 것도 발표해요? 네, 그런 게 몰랐네요.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과소비 지수라는 게그 전체 내가 소득이 10이라고 했을 때 내가 얼마만큼을 소비하고 있느냐. 예를 들면 40%를 소비하고 있으면 사실상 예, 점수가 40점인 거고요. 60%를 소비하고 있으면 점수가 이제 60점인데, 40 미만이면 내가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20, 30대에는 이 과소비 지수를 낮게 유지를 해서 만족을 미루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책이 이제 주로 이제 또 딸에게 하는 얘기기도 하니까 엄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녀들에게 돈 공부를 얘기를 하는 게 되게 돈 아껴 쓰라는 푸시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뭐 네네. 이러니까 돈 공부에 대해서 처음 어프로치를 어떻게 애들한테 끌어오는 게 좋을까요? 그 실질적으로는 내가 선택을 했을 때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나오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이거를 한번 경험하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소비와 다른 영역이거든요. 투자와 내지는 어떻게 보면 재테크의 첫 발을 뛰게 되는데, 아까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한 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계좌를 개설해 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 계좌가 이제 은행 계좌일 수도 있고요. 내지는 이제 주식 계좌일 수도 있고, 내지는 펀드 계좌일 수도 맞아요. 있는데, 그 보통은 엄마가 좋아하는 주식을 많이 사줍니다. 그래서 내가 스타벅스에 관심이 있으니까 스타벅스를 사주고, 우리 아이가 로블록스라는 게임을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로블록스를 사주는데, 아이한테 네가 투자할 기업을 선택해 보라고 한번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어린아이도 관계없고 대학생도 관계없는데, 아마도 자기가 관심이 있는 영역은 다 틀리거든요. 보통은 이제 뭐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대, 30대 피부과나 화장품이 굉장히 관심 많으니까, 그제 친구들도 보면요, 화장품이 괜찮다라고 하면은 뒤집어 봅니다. 뒤집어 보면 제조원이 써 있거든요. 그래서 아, 최근에 이 화장품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제조를 여기에서 하고 있네. 그러면 이 회사의 주가는 얼마고 이 회사의 매출액은 얼마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영역에 대해서 기업을 보는 눈을 한번 키워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맞아요. 것들이 하나, 이렇게 하나둘 이제 쌓이게 되면 투자로 연결이 되고요. 근데 그 투자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성공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러한 경험을 누적해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경험이라는 것들은 사실 좀 일찍 시작을 하게 되면 사실상은 이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면서 좀더 단단해지는 과정이 생기거든요. 그 책에 이제 복리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복리는 8대 불가사의 중 마지막 불가사이다. 그래서 이 복리를 아는 사람은 돈을 벌겠지만, 복리를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가진 것을 빼앗길 뺏긴다. 것이다. 뭐 굉장히 사실 무서운 얘기인데, 그러네요. 72를 나눠보는 겁니다. 금리가 1%일 때는 70이 나누기 1이면 72년이죠. 원금이 두배될 때까지 72년이 걸린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금리가 2%가 되면 72 나누기 2, 그러면 36년으로 단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금리가 7%가 됐다. 뭐 최근 사실 아직까지 7% 금리는 아니지만 7%의 수익률을 낸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원금의 두 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년으로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복리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바는 일찍 재테크를 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굴렸을 때
빠르게 원금이 불어나고 종잣돈이 불어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좀 더 빨리 경제 공부를 하고 네. 좀 더 빨리 돈 공부를 하는 것들이 사실상 인생에서 자산 형성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된다, 주춧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먼저 일단 종잣돈을 모아야 뭐래도 돈을 시작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직장에 들어갔어요. 이제 사회 초년생이야 지금. 네네네. 그래서 이제 종잣돈을 모아야 돼. 어떻게 하면 종잣돈을 잘 모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좀 월급을 잘 받아서 모아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초년에는 일단 직장을 열심히 다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모든 사람이 직장 다닌다고 다 돈 모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종잣돈을 어떻게 모으는 것이 좋을지 약간 네. 팁이나 이런 부분들을 책에 써놨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통장을 일단 쪼개서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책의 망설이기 전략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매달 월급을 받다가 갑자기 보너스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기분이 좋아서 50만 원을 줬어요. 네. 그럼 왠지 이제 이 50만 원이 저한테는 공돈인 것 같으니까 너무 쓰고 싶어. 네. 갑자기 사고 싶었던 뭐 이제 에어팟을 산다든가. 그렇지. 뭔가 이제 뭐 옷을 산다든가. 네. 근데 이럴 때요. 쓰지 않고 저희 네. 파킹 통장이나 이런 데다가 잠시 한 일주일 동안 거기에다가 넣어 놓는 거죠. 아하, 근데 네. 그랬을 때 저희 머리가 굉장히 똑똑해서요. 이 통장의 위치를 바꿔 놓은 것만으로도 돈의 꼬리표가 붙게 됩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아 실제로 이 돈이 꽁돈이 아니라 이 돈은 원래 내 돈이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뇌가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꽁돈을 내 돈으로 만들어야 되는구나.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결국 망설이기 전략 한 일주일만 쓰는 것을 미뤄 놓는 것만으로도 네. 뇌의 사고 구조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의외로 돈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매일매일 신문 읽고 매일매일 주식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그게 중요하네.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어떤 이 통장을 쪼개고 네. 내지는 이 망설이기 전략을 활용하는 것 자체가 사실 내 마음 그리고 나의 어떤 뇌구조 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어떤 첫 단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종잣돈 모으는 법칙 하나만 더 얘기해 주시면요. 네. 지출의 법칙이라는 챕터가 있는데요. 네. 제가 예전에 선배를 만났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3개월치 월급이 넘는 차는 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 선배의 말이 일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월급을 100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네. 100에서 사실은 5%를 쓰는 것은 어느 정도 감내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보통은 경제성장률, 물가성장률이 3에서 5% 정도 형성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월급도 3에서 5% 정도 올라주고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성장률이 오른 만큼 내 월급이 오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5%가 통장에서 비어도 이 부분은 충분히 월급 내에서 복구가 가능합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10% 그리고 20%가 비었을 때는 추가적으로 내 월급만으로 감당이 불가능한 영역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메꾸지 못할 돈이네. 그건 그렇죠. 쓰면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5%라는 이 지출의 룰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생각해보면 일반적으로 차 살 때 60개월 정도 할부를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60개월 정도의 할부가 5%를 60개월로 나눠보면 사실상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개월치 차값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분이 사실 자기가 이제 생각했을 때 3개월 정도 월급의 차가 적당하겠다라고 그냥 본능적으로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60개월로 할부해서 나눠보면 정확하게 매달 5%의 월급을 가져가는 형태로 계산이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 책에도 나오는데 신차 가격이 1,000만 원이라면 60개월 할부 시 매달 16만 원 정도가 필요해요. 그죠? 네네. 근데 만약에 월급으로 320만 원 받는 사람이 있다면 월급의 딱 5%가 한 16만 원 되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딱 정확히 그러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월급이 320만 원인 사람이 매달 30만 원 넘는 할부를 내는 비싼 차를 산다. 그건 안 되는 거네. 걘 포기한 거네, 돈 모으는 걸. 네, 그래서 이 5% 정도가 실질적으로 내가 실생활을 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네. 실질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재테크의 어떤 계획에 구멍이 나거나 내지는 지연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 줄이면 오히려
너무 빡빡하게 했기 때문에 지속 불가능한 계획이 만들어지게 돼요. 요요 현상?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만족을 미루되 아예 사실은 내가 지출하지 않고 정말 아주 이제 스크루지처럼 사는 어떤 그런 생활은 오히려 지속 불가능한 재테크의 계획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네. 지출을 하고 싶다면 월급의 5% 선에서 모든 아이템을 정했으면 좋겠다. 자, 그럼 이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가져야 될 20대, 30대부터 가져야 될 엄마가 말해주는 그러니까 딸에게 정말 말해주는 습관 몇 가지만 좀 정리해 볼 텐데요. 일단 부자들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하는 일이라든지 신문 헤드라인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해라든지 이런 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책에서. 네네. 그러니까 그 습관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20대부터. 네. 그 습관이라는 게 사실 네. 3년, 5년을 생각을 하고 매일 하게 되면 네. 이게 좀 지겨워서 이게 중간에 중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루틴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오케이. 생각을 하고 있고 루틴. 그 루틴이 예, 데일리 루틴 매일매일 작은 거를 하나 쌓아가다 보면 네, 그게 3년이 네. 되고 5년이 돼서 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아침 출근을 하면 딱 네. 30분을 투자를 해서요. 네. 신문 3개를 봅니다. 아하. 근데 그 신문 3개를 보는 과정이 저의 루틴인데요. 30분이면 충분해요? 네. 근데 이게 왜 30분이면 충분하냐면은 일단 저는요. 내용을 보지 않고 신문 헤드라인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맞아. 그리고 이제 어떤 내용이 1면에 배치가 되는지 내지는 3면에 배치가 되는지 오케이. 중요도에 따라서 이제 기사의 배치가 틀려지거든요. 맞아요. 근데 처음에 한 일주일 한 달 볼 때는 이게 뭐 까만 것은 글자요. 뭐 하얀 것은 이제 종이요.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데 1개월, 2개월 지나가면서 내용을 네.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어제는 A라는 기사가 이런 식의 논조를 가지고 쓰였는데 그 다음날은 달라졌네?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내용을 다 읽는 욕심을 드리지 않고요. 제목만 읽어도 충분하다. 네. 그래서 이제 일간지 3개를 한 30분 정도만 이렇게 보는 것들을 1년만 해도 이게 사실은 자기의 큰 자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꼭 이렇게 신문을 읽는 것들이 루틴이 될 필요는 없고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루틴이 있을 수 있는데 아침마다 이 경제 뉴스를 리포트 같은 거 그렇죠. 뭐. 리포트를 8시마다 틀어가지고 본다든지 오케이. 그리고 아니면 뭐 한 5분마다 내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뭐 특정 이 활동을 하면서 같이 이제 네트워킹을 하는 여러 가지 그쵸?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동호회 활동을 한다든지 그러한 좀 가벼운 지킬 수 있는 루틴들을 갖고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투자를 처음으로 해보고 돈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정말 딸이나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애널리스트 엄마로서 충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이 제목 자체가 제가 이제 딸아 돈 공부 절대 미루지 마라 뭐 이런 제목을 갖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 세대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젊었을 때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요 여성은 좀 소비의 주체에 좀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기업들 중에서 소비 관련된 업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마케팅 이사들을 여성으로 일부러 여성의 심리를 파악하는 게 좋다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마케팅 임원들을 여성을 앉히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새는요 여성이 사실은 소비의 주체이자 사실은 생산의 주체 내지는 어떻게 보면 일의 주체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10년 만에 그렇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딸에게도 사실은 돈 공부가 중요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딸에게도 어찌 보면 이 재테크와 투자라는 관점들을 입문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관점들이 최근 많이 좀 확산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런 관점에서 사실 저희 딸도 아직은 고등학생이긴 하지만은 나중에는 분명히 소비가 아니라 내가 돈을 불리고 일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 돈 공부라는 개념을 맞닥뜨리게 되는 시점이 분명히 저는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를 대비해서 나중에 뭐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해주지 못했을 때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이 책 한번 읽어보고 나랑 얘기하자. 그런 얘기 한번 해보려고 썼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이 책이 좀 당당하게 자신의 20, 30대를 시작하고 싶은 많은 젊은 친구들에게 그것이 딸이건 아들이건 그 돈의 출발에 힘을 낼 수 있는 책으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마들 관심 가지시고요. 아버지들도 관심 가지시고 나는 이랬지만 우리 애들은 좀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어. 얘는 제발 좀 어렸을 때 돈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후회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책 따라 돈 공부 절대 미루지 마라. 이 책을 아이들에게 슬쩍 머리맡에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책에 대한 저의 한 줄 감상평은 나의 만족? 난 만족을 좀 미뤄라.
돈을 쓰는 것도 만족이지만 사실은 어디선가 돈이 모아지고 있는 것도 되게 큰 만족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진짜 멋지게 만족할 수 있는, 미래에 만족할 수 있는 이 책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족을 조금만 미루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자 도서 증정 이벤트를 해드릴 텐데요. 책 제목과 또, 아, 나이 책을 반드시 우리 아들딸에게 줘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시청 후기를 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 후기 잘 남겨주시고 책 제목 알아 맞춰주시는 분들 중 10분을 저희가 뽑아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박소연 저자님, 이사님이 쓰신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 딸아, 심리학 공부 절대 미루지 마라. 2. 네, 따라 영어 공부 절대 미루지 마라. 3. 딸아, 돈 공부 절대 절대. 미루지 마라. 4. 네, 따라 자격증 공부 절대 미루지 마라. 네. 과연 제목은 뭘까요? 여러분, 제목 적어주시면 10분께 또 후기도 많이 올려주세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분 책한권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좋은 책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